오늘은 간단한 낙서 영상이에요. 엄청 못생긴 강아지를 그려볼까 싶어서 이리저리 슉슉. 그냥 근본 없이 손 가는 대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노란색이 쓰고 싶어서 노란 컬러의 새도 그려봤는데 역시 길쭉한 닭손틀을 그리는 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길이를 과장해서 그려봤어요. 이 과장된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깔끔한 선으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몸을 슉 감싸 올라가는 닭손틀을 움짤로 만들어 볼까 생각이 들어서 러프하게 과정을 그려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남자인 것도 깔끔 스타일인 것도 재미가 없어져서 여자로 바꾸고 거친 느낌의 그림 스타일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자주 쓰는 색으로 채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갈 쯤 전체 컬러도 바꿔보면서 그림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닭스훈트 그리기가 역시 재밌어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그려봤습니다. 북실북실한 우리집 닭스훈트의 겨울 모습과 털이 밀린 여름 모습을 그려보고 제일 좋아하는 공을 물고 있는 모습도 표현했습니다. 사진앱을 열어서 귀여웠던 모습도 찾아서 그려봤어요. 야오는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강아지예요. 하품도 잘하고 공 던지라고 올려다보는 표정도 귀엽습니다. 공제 인형은 어김없이 물어뜯어 솜이 다 튀어나와요. 사이사이에 관련 소품 몇 개 더 그리고 텍스트를 써준 다음에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참을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더 귀여운 그림으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